한국의 모든 술을 사랑하는 미슬랭의 피카체와 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새로운 미슬랭 시리즈를 시작할 건데요. 안산에 왔어요. 안산에 있는 바로 화화담 이런 술집을 찾아왔습니다. 화화담을 시작으로 전통 주점을 찾아다니는 시리즈를 계획 중에 있어요. 이름은 술지니! 술집 어디까지 가봤니? 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는 전통주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술집들을 소개할 예정이에요. 미슬랭 자 드디어 저희가 화화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청 아늑하고 맞아요.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음악도 잔잔한 노래도 나오고 세팅도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잔도 너무 예쁘고 이거 진짜 다르네요. 전통 한국 문양을 좀 모던하게 한 디자인 같은데요. 마시기 전에 이제 저희를 초대해 주신 사장님을 모시고 조금 더 이 술집의 컨셉과 요리와 이제 술에 대해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옥로를 좋아하는 김현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술료도 좀 깔 거예요. 메뉴를 먼저 볼까요? 네. 궁금해요. 슉! 옛것을 바탕으로 바르고 온전하게 지금을 짓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화화담. 가게의 뜻은 불을 켜고 나누는 이야기라 그래서 화화담이거든요. 네. 헐 감성! 화화담 정신과 실천 철학이 있는 주점이네요. 멋져. 아 이게 코스 메뉴가 있네요. 주안상 술주와 안주할 때 그 안이에요. 옛날에는 뭐 궁중 이런데 가면 임금님이 주안상 내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 그 진짜요? 우리는 이제 술집에 가서 안주 하나 시키고 두 개 시키고 이 정도지만 그쵸? 옛날 우리 문화는 상을 아예 시키는. 몰랐어요. SNS에 보니까 여기서 화로를 직접 테이블에서 그래서 각 구운 고기와 야채들을 이제 곁들여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넘어가면 음식들을 보면은 대부분 좀 이름이 어렵고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려오는 음식을 이제 책을 보고 제 스타일대로 해석해서 만든 음식들이에요 대부분이. 네, 그래서 완전히 그런 맛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요즘 현대 입맛에 조금 맞춘 그런 음식들이에요. 네. 제일 중요한 주류를 봐야죠. 맞아. 오늘의 전통주 세트도 있어요. 와! 증류주, 청주, 탁주 이렇게 잔술로 세 가지가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씩 맛볼 수 있게. 그리고 혼술할 때는 이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 와도 잔술로 이제 한 세 가지 종류 다 맛볼 수 있고 이건 너무 좋네요. 다른 증류주들도 거의 다 잔술로 판매를 하고 계셔가지고 조금씩 마셔보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와인도 한국 와인도 팔아요. 맥주도 심지어 우리나라 맥주였어요. 오늘의 전통주 칵테일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요. 우와 뭘까? 냄새 맛있는 빨리 빨리 향기 좀 나요. 처음으로 저희가 맛볼 술은 바로 오메기 술입니다. 저는 이 오메기 술보다 오메기 떡을 먼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떡이 오메기 술을 빚기 위해서 만드는 떡이더라고요. 그래서 떡이 되도록 술이 먹는다라는 말이 쓰나요? 미슬랭은 건전한 음주 문화를 지향합니다. 네. 제주 샘 영농조합법. 이거는 살균 약주이고요. 13도입니다. 다른 약주는 다른 게 조로 빚었죠? 맞아요. 네. 제주가 쌀이 잘 안 나가지고 조를 활용해서 만드는 술이 많다고 해요. 여기 보면 백미, 입국, 차조, 누룩, 오목,
정제효소 감초 조리대 총무 액상과당 정제수 술부터 짠. 짠. 고소한 맛이 제일 먼저 나는 것 같아요. 텔레파시. 응. 나도. 우리나라 음식들이 고소한 맛이 되게 많잖아요. 흰쌀밥에 간단한 반찬 같은 거 주로 먹고 이거 이렇게 마시면은 너무 맛있어요. 이거 뭐야? 아, 본격적. 오, 정보이네요. 제 할 말을 잊었어요. 와, 지금 너무 감동이. 아, 뭔가 그동안 열심히 미술랭을 해온 보람이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더 많이 구독을 해주시면은 더 많은 곳에서 더 다양한 술과 음식을 대신 맛봐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그런 것도 하나도 재밌겠다. 주점 사장님이랑 얘기해가지고 미술랭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은 5% 할인해 주시고요. 우리의 꿈. 근데 고기가 진짜 탱탱해요. 진짜 정성을 많이 들인 음식인 게 보여요. 지금 재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맞아요. 두부부터 네. 먹어보죠. 따뜻해. 두부 삶으셨나 봐. 맛있어. 진짜 맛있다. 근데 이 오메기술이 정말 음식이랑 같이 먹기 좋은 것 같아요. 향이 너무 과하지가 않아서 잘 어우러지는 맛? 맞아요. 당사분들은 좋겠네요. 이런 좋은 술집이 있어서. 저기 동네에 있어서 아 오늘 뭔가 기분이 좋은 일이 있다 이러면 혼자도 되고 잔술로도 맛볼 수도 있고. 준비가 됐습니다. 빨리 먹어요. 빨리 빨리. 야채만큼 좋다. 고추랑 팽이버섯이랑 양파랑 배추랑 호박이랑 채소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배추랑 은행이랑 소고기까지. 자. 와.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 냄새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침 나와요. 채소랑 자갈치. 우와. 내가 여태 먹어본 불고기랑 달라. 그죠? 다르죠? 양념을 좀 옅게 하신 것 같아요. 원래 불고기 하면 되게 달달한 맛을 먹잖아요. 근데 이건 오히려 고기 향이 더 많이 나요. 그죠? 그렇게 과하게 달지도 않고 너무 짜지도 않고 풍미가 있어요. 음식에서 이렇게 풍미가 느껴지는 건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맨날 좀 먹고 나. 맨날 술은 이제 풍미가 느껴지는데 음식은 이제 막 풍미가 강하다 그런 느낌 아니에요? 진짜. 한약재라고 하면은 좀 거부감 들 것 같은데 그런 거부감이 드는 한약재 느낌이 아니라 정말 약간 건강해지는 느낌 맞아. 정말 나를 지금 되게 잘 대접해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뿌듯하고. 진짜 그동안 너무 짠 것만 먹었다. 맨날 먹으면 그냥 양념 쐬고 그냥 기름지고 자극적인 거. 그게 다 안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게 델리켓하고 다양한 맛이 느껴지는 안주도 있다니. 우리 돈 벌어서 좋은 거 많이 마셔요. 우리 출세해야 돼. 출세해봐. 좀 설명이 힘든데요? 아, 그 향도 좋고 먹고 술 마셔야 돼. 아, 너무 맛있어. 서로 단짝 친구처럼 오메기술이랑 불고기랑 손 잡고 룰루랄라? 아니면 탁구 치는 것처럼. 근데 안 끝나 랠리가.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재밌네요. 입안이 재밌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안주랑 술이랑 페어링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언니. 너무 좋아요. 언니. 깻잎 먹어. 깻잎? 응. 깻잎을 여기 싸먹는 거예요? 응. 야. 깻잎, 야채, 고기. 맛있죠? 이게 얘도 간장 베이스인데 깻잎도 간장으로 절인 거잖아요. 근데 서로 뽐내지 않아. 되게 겸손해. 여기 음식들이 다 되게 겸손하고 아니야 네가 더 잘해 말라 이렇게 서로 맞아. 서로 안 싸워.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메기술도 나름 라이트한 편에 속하잖아요. 약주 중에서도 그쵸. 단맛이 강하지 않고
10만이 또 은은하게 있고 그리고 고소한 맛이 있고 거의 화이트 와인 같은 그런 술인데 이 향이 같이 어우러져서 느껴진다는 것은 음식 그만큼 양념이 세지 않다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향이 풍부하네요. 모든 게 술이 위주가 되는 콘텐츠를 찍을 거라고 예상하고 왔는데 지금 거의 먹방이 됐어요. 왜 원래 주점에서는 안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네. 맞아, 그건 그렇네. 술은 다른 걸로 추천해드릴 수 있어도 안주가 맛이 없으면은 잘 안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진짜 지금 안주가 전통주랑 너무 딱 어울리는 안주들이에요. 맞아요. 기본 반찬이랑 안주, 기본 안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불고기 전골까지. 아, 진짜 맛있어.